오늘 비가 오시는데도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특히 달서구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에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하고 고등학교는 달라도 같은 나이 또래인 유시민이라고 해서 유시민이 유촉새라고 그러죠. 대구에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대표 때 비서실장도 하고 정부에서 안 될 거를 당선시키놨더만 원내대표 하면서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법안 통과 안 하면은 대통령이 시행령을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유성민이라고 그 시행령을 없애버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정말 배신자. 대구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유성민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예! 나는 젊었는데 젊은 아가 생각이 완전히 이상한 삐딱한 제가 대구 젊은이들 보면은 이준석 같은 아가 본 적이 없어요. 이준석 같은 그런 젊은이들은 젊은이가 아니에요. 대구에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유시민, 유성미, 이준석.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성미하고 이준석은 딴 살 좀 차리겠다 이래가 한번 배신해봤더니 이제 배신하는 게 질이 나가지고 두 번 배신하는 거는 배신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농자 나오려다가 내가 참았는데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대구 시민들이 다 대구 신청사 이전하기를 원하죠. 북구는 북구대로, 달성구는 달성군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그래서 권영진 시장이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 평가단을 만들어서 그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만들었는 게 이 두류정수장 자리, 이 4만 8천 명 되는 이 두류정수장 자리에 대구시청을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때 대구시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공정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권영진 시장이 뭐 고등학교 후배도 대구에 와서 전화 한번 했더만 미치겠다 하더라고. 도대체 홍준표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그 정도 되면 대구 시민들 많이 참았어요. 끌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두류정수장 때문에 감산동 이 서구도 물론이고요 두류동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본 줄을 홍준표는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적 피해를 받는지 그분들이 이제야 정신 좀 차려가지고 야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 대구 시청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 두류정수장 자리 이전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두류공원 있죠? 거기다가 수성구에 비하면은 집값 싸지. 세 번째 제일 좋은 거는 달서구 주민들 마음이 착하고 인심이 죽입니다. 그러기에 조문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 번씩이나 뽑아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수장 제가 초선돼가지고 당선자 신분 때 그때 김범일 시장이 대구시민 다 속이고 기상청하고 기상대하고 사인했어요. 사인. 대구 기상청을 두루정수장으로 옮긴다. 제가
그거 막으려고 중요한 뭐 국토위 뭐 좋은 데 다 편집치고 환노이 들어가고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환경부 소관이 그거 들어가가지고 막았잖아요. 억지로 막아놓기네. 홍준표 같은 인간이 나서가지고 안 하겠다고?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특히 여기 서남시장에 있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는 어쩌면은 예산을 가져와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고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 홍준표는 깎으러 하는 거예요. 빚 깎으러 간. 홍준표가 경남에서 빚 갚아가 경남이 발전했습니까? 경남이 다 망했어요. 홍준표 때문에. 우리 대구 시민들도 이제 뭐 이름 좀 알려준 사람 해가지고 잘못 찍었고 있겠네.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셔야 된다. 지난번에 권영진 시장한테 미안하지만은 우리 저기 죽전 내거리에서 볼림 내거리 그쪽 다 묶을락하는 거 제가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달서구 주민하고 니하고 무슨 원수 가져가지고 그 개발을 다 묶고 달서구 주민들 재산권을 니가 박탈하냐고. 권영진 시장은 그 얘기를 알아듣더라고. 아이고 선배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바꿨어요. 홍준표는 암만 얘기해도 안 돼. 이 비 오는 날 폭우 쏟아져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80cc인지 어디 가지고 골프 치다가 걸리겠네. 뭐 가는 줄 알아요? 내 돈 내고 내가 골프 치는데 그나마 대구시장 하면 안 되지. 대구시장 하면 안 되지. 지멋대로 하려면은. 말도 말이지. 말도 참 좀 가려서 해야지. 조원진이는 문재인 때 판문점 선언해가지고 USB 전달하고 뭘 한다 뭘 한다 걔가 제가 그 서슬퍼런 문재인 보고 문재인 새끼라 그랬어. 그랬더니 추미애가 저를 고발합니다. 추미애가 그거하고 입만 떼면은 참지 못해요. 대구에 대구 경북 TK 남자들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뭐라 하는지 홍방자다. 홍방자. 정말 홍준표 시장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 자기 마음대로 250만 대구 시정을 홍준표 시장 마음대로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전임 시장이 대구 시민들 동의를 받아서 구로정수장에다가 신청사 대구 신청사 짓겠다. 벌써 시작했으면 2005년도에 2025년도에 2년 있으면 완공해야 될 시점인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구 시민들이 일어나야죠. 홍준표를 끌어내리든지 홍준표하고 싸우든지 가만히 놔두니까 대구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조원진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 앞에 있는 명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서 출당시켰어요. 춘향인지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이건 누구 말이다. 어디 건방지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가같지도 않은 것이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또 대구 시민들이 속아가지고 홍준표 뽑아준 거야. 이제 대구 시민들이 대구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대구 시민의 권리는 대구 시민이 찾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고 선동에 의하고 조작에 의한 음모였다. 국회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줄 서던 분들 다 도망갔어요. 딱 한 사람 저 혼자 나서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5년간 싸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재판에 얼마나 걸려있는지 아세요? 좌파들이 저만 보면 다 고발합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다른 놈들은 다 조용한데 조원진이 혼자서
서울역에서 수만 명을 이끌고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와서 문재인 퇴진하라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문재인이 얘기하는 그러한 판문점서는 거짓말이다. 거짓 평화서, 정전 평화쇼 다 거짓말이다. 그때 대구의 지식인들, 대구의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교수라는 자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정의를 물리치지 않고 불의에 무릎 꿇고 불의에 타협하고 침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되려면은 가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진실이라는 가치와 정의라는 가치와 자유라는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의를 발로 차고 굴종하면서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들이 충신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 기회주의 자들, 기득권 세력들, 여러 서민들, 우리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 돌보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부패하고 오만하고 빨갛죠. 이재명을 1년 반 동안 못 집어넣는 거 뭡니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는데도 3개월 만에 탄핵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이재명 제명이 8가지인가 9가지 있는데도 아직도 단식하고 누워서 그것들이 나를 봐라, 내 같은 사람도 살더라,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정의가 무너진 나라죠.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진실을 덮던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아닌 겁니다. 대구 사나이답게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면서 목숨 걸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대구 사람이고 TK의 남자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다지시한 언제부터 대구 경북의 TK 정신이라는 것이 공중표의 입에 나불나불 들이게 만들었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구를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도 이제는 정의의 편에 서셔야 된다. 보수의 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불의한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한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공중벼같이 오만한 자들과 싸우는 것이, 그것이 보수의 중심다운, 대구다운 그러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빗물이 이렇게 이마를 타고 내려오니까 요즘 내 마음에 눈물 같습니다. 눈물 같아. 제가 아침 10시 오늘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를 찾아가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유경수 여사 참배를 하면서 꿇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다음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좌파들한테 완전히 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와서 겨우 오른쪽으로 턴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 대구 중심의 시장이면은 윤 대통령 도와줘야 되는데 홍준표는 내가 알기로는 윤 대통령한테 완전히 찍혔습니다. 완전히 찍혔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피해는 대구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홍준표 때문에 왜 대구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이나 유승민 공천 못 봤습니다. 배신자들이 한 분도 배신해가지고 당 만들어 또 나갈 거예요. 그런데 총선 이기려면은 보수 대통합이 뭡니까? 보수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하나로 가야 되려면은 국민의힘이
우리 공화당한테 와서 한수 배워란 말이야.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 있다가 윤석열 정권 잡으니까 자기들이 애국자 인양 떠드는 자들 반성하기 바랍니다. 좌파들이 요즘 윤석열 퇴진하라 이래가지고 광화문에 난리가 났어요. 국민의힘 거기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서서 붉은 세력들하고 좌파들한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저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대구 시민들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대구시가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 대구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대구로 만들려고 얼마나 고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철도 지하화 사업하자고 그렇게 떠들 때 다들 뭐 했습니까? 그때 했으면 벌써 철도가 없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구리정수장에다가 이거 대구시청 옮기자 다른 사람들 다 할 때 신년회 때 제가 몇 년 전 신년회 때 그랬어요. 해보지도 안 하고 왜 포기하냐고. 그래가 뒤집어가지고 만들어놨더니 홍준표라는 자가 자기 임기 중에 못한대요. 자기 임기 중에 못하면 끌어내려야지. 그러면 임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합시다. 대구 시민답게 불의의 세력들, 오만한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기득권의 세력한테 당당하게 맞서는 그러한 위대한 대구 시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구답게 제가 갑니다.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대구다운 대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우중이지만은 행진이 청라 언덕까지, 청라 언덕역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행진대회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대구 신청사는 홍준표 저거 집 앞마당이 아니에요. 그냥 신청사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다 끊는 사업을 국민들의 대구 시민들 다 동의했는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까? 신청사 원하는 대로 실시하기를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들 일어나시죠. 우리가 6년 동안 했던 구호를 제가 하겠습니다. 고통의 칼날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마길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동지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대구시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시마길로 가자! 다시마길로 가자!